최근에 일본의 성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시하! 버추럴 크리에이터 시아입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바로 성년의 날이죠. 참고로 일본에도 성인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월 둘째 주 월요일에 기념하는데요. 이 두 기념일을 훑어보면 꽤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랭글 스터디에서는요, 한국과 일본의 성년 기념일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기념일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년의 날에는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세 가지 선물을 주죠. 좋은 향기만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라는 뜻의 향수, 무한한 열정과 사랑을 이어나가라는 의미의 스무송이 장미,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키스. 이거는 여친 있는 사람 한정이죠. 한국에선 성년의 날 행사를 그렇게 많이 열지 않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축하해주는 경우가 많죠. 뭐 아무래도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한편 일본의 성인의 날에는요, 각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성인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데요, 그 해에 갓 성인이 된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입고 가는 옷이 정해져 있는데요, 남자는 정장이나 하카마라고 부르는 검은 조고리를 입습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소매 폭이 긴 기모노인 후리소데를 입고 갑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증표임과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화려한 앞날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 특히 후리소데는요, 이 나풀거리는 소매 자체가 애군을 쫓아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후쿠오카현 기타 큐슈 시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위협적인 장식을 지장한 강렬한 의상을 입고 참석한다고 하죠. 한국 성년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죠. 1973년 4월 20일에 처음으로 기념 행사가 열렸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50주년이네요? 75년부터는 어린이날 다음인 5월 6일로, 또 1984년에는 지금의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본 성인의 날은 1948년부터 1월 15일에 공휴일로 제정했습니다. 아, 공휴일이야? 부럽네. 그리고 1999년에 이른바 해피 먼데이 제도 도입과 함께 지금의 1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게 되었죠. 기념일로서의 역사만 놓고 보면 일본이 더 앞서 있습니다만, 사실 두 나라의 성년 행사의 뿌리는 고대 중국에서 전해진 원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은 머리, 복은 있다 라는 의미로 머리에 쓰는 갓을 뜻했습니다. 성년이 되면 갓을 쓰는 성년 예식이라고 해서 관례라고 불렀죠. 흔히 얘기하는 관혼상제의 관이 이 성년식인 겁니다. 전해진 때가 서로 달라서 한반도에서는 상투를 틀어서 갓을 썼고요. 또 일본에서는 일본식 갓인 간모리 또는 에보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었다는 증표인 것이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지금의 성년 행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성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 2022년 일본의 민법 개정으로 성인이 되는 법적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살 더 일찍 성인이 되는 거죠. 뭐 보통 20살이 되면 성인식에 초청되기 때문에 법과 괴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올해 일본의 여러 지자체에서는요, 성인식이 아닌 다른 이름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도쿄 신지쿠와 시부야에서는요, 20살의 모임, 나고야에서는 성인의 날 기념 행사, 마치다시 등에서는 20제, 요코하마에서는 20살 시민을 축하하는 모임, 이렇게 말이죠. 만 18세가 되어서 법적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음주나 흡연은 만 20세를 넘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성년 기념일을 비교해봤습니다. 자, 비교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성년을 맞이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20살 이하의 친구들, 성인이 되고 나서 후회를 남기지 않을 멋진 플랜을 지금부터라도 미리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어학과 문화 지식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이번 영상과 관련된 추천 영상도 꼭 보시고요.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